오늘장 공략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그리고 선파트너스 조선일 대표 두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진 과장님의 공략주는 ABL 바이오입니다. 12월 30일 지난주 목요일에 제시를 해주셨는데 주간 고가 기준으로 6%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오늘 좀 뭐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일단은 다음 주 1월 10일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되면은 좀 본격적으로 흐름이 좋은 흐름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3일자에도 이제 기사에도 이제 당사에 대한 부분, 일단 컨퍼런스에서 이제 이중 항체 설계에 대한 부분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BL 301에 대한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에 대한 관심과 일단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좀 전후로 좀 주가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일단은 모멘텀이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이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중요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도 만약에 별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4월 미국 아마케까지 좀 시간이 남아있지만 결국 지연 우려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중 항체에 대한 일단 임상 기술에 대한 부분은 일단 충분히 일단 메리트는 있습니다. 일단은 임상 데이터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 시간 싸움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바이오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따른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매매 대응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은 조선일 대표님의 SM라이프 디자인입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에 제시를 해주셨는데 바로 다음날 급등이 나오면서 주간 고가 기준 9%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살짝 다시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 종목 SM 라이프 디자인에 대해서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CJ&M 인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있고 특히나 SM 엔터테인먼트의 총괄 프로듀서인 이수만 회장이 IP 쪽에 부각을 시키겠다. 앞으로 사업을 그쪽으로 집중하겠다고 나오면서 K-POP 산업을 진화시키겠다는 포부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도 작년 9월달 마블과 협력하면서 SM 그룹이 할리우드 디즈니 제국처럼 나가겠다 언급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외식 산업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폭등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뭐 토마틸로나 얼마 전에 오픈했던 현대 서울 현대백화점이죠. 6층의 SMP 라운지가 실적이 굉장히 좋고요. 이 이후에도 작년 적자 이후에 턴어라운드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지금 좋기 때문에 거기다가 인수가 되고 나면은 앞으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성장성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목표가 3,900원은 유지를 하고요. 선전라인 2,500원 다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유지까지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화진 과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아, 네. 오늘은 일단 미스터 블루라는 기업인데요. 일단 웹툰 제작이랑 플랫폼 사업을 일단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우선 최근에 이제 NFT 신사업에 대한 일단 기대감으로 좀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컸었던 종목인데요. 사실 이제 NFT 하면은 이제는 올해부터는 제 생각하기에는 종목 차별화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IP가 많이 보유한 회사들이 좀 큰 주목을 좀 받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물론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지만 일단 당사 같은 경우 일단 무역 만화 쪽을 좀 유일하게 자체 무역 IP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 최다 만화 저작권 보유 업체이고 1,902개의 타이틀이랑 5만 7천 건의 일단 IP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웹툰에서도 일단 무역 장르 점유율만 이제 80% 이상을 좀 육박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컨텐츠가 기반으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또 이제 NFT를 위해서 최근에 또 국내 4대 거래소 중 하나인 코빗이랑 또 MOU 체결을 맺었거든요. 이제 결국 최근에 이제 게임사들이나 이제 엔터사들과 같은 이제 행보를 같이 걸어간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코빗을 통해서 일단 NFT에 대한 상품
플랫폼 출시나 일단 무협 만화 IP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NFT를 이제 활용할 생각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회사가 이제 블루퍼셜 게임즈라고 있는데 이제 에오스 레드라는 게임을 이제 18년부터 같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2분기부터 동남아 쪽 서비스를 일단 개시를 했고 실제로 지금 대만에서도 좀 굉장히 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이거든요. 진짜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이나 한국, 중국과 같은 경우는 사실 P2에 대한 게임 규제가 없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규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분기부터 이제 P2를 접목한 에오스 레드까지 이제 해외 시장에서 출시할 예정이라서 이 3분기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조금 기대감이 좀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작년 9월에 룸투 코리아랑 무역 웹툰 IP 사용 계약 체결을 했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룸투 코리아도 올해부터 이제 위메이드 위믹스 기반으로 해서 이제 NFT를 접목시킨 게임을 좀 출시할 예정입니다. 결국 이런 현상들이 이제 수많은 컨텐츠를 보유한 회사들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좀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MOU를 체결하면서 이제 협업하는 구조가 이제 올해나 내년쯤에 이제 실적이 점프업되는 회사들에 대한 주목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좀 그중 한 회사가 좀 미스터 블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14,000원으로 제시할 것 같고 제시를 하고요. 손절가는 8,200억. 매수가는 아마 오늘 중 가격대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매수가는 9,500원에서 9,600원 대면 매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희 대표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관심 가질 종목은 현대 미포 조선입니다. 이 종목을 조선업 대장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현대 미포 조선이 오세안이 선주와 함께 컨테이너선 세척 수주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표 이후에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강세입니다. 금년 별도 기준 매출이 3조 6,020억, 수주 계약금은 1,138억이기 때문에 최근 매출액 대비 한 4.08% 수치입니다. 악재가 이 회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작년 4, 4분기 때 매출이 적자로 전환이 되면서 증권사의 한두 군데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리포트들이 목표 주가를 하향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금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4분기에 전분기 대비 베트남 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낮은 기저와 함께 통상임금 소송 패소, 이게 좀 문제였었죠. 그래서 1천억 비용이 반영이 됐는데 이미 주가는 지난 그 작년 5월 대비 거의 한 7개월 가까이 주가가 조정을 하면서 거의 막 절반 정도 이상 떨어졌는데요. 선반영이 됐다라고 얘기해지고요. 금년에는 현대중공업 그룹의 프리미엄 요인이 작용을 하면서 선종 배를 만드는 다변화로 일감 부족 현상이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게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다른 조선사보다 우수한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고 원가 구조, 미래 친환경 선 사업의 경쟁력이 두드러지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조선사하고 다르게 순현금 상태를 계속 유지를 했고 건강한 재무 상태 덕분으로 국내 상장사들이 2005년도 조선 불황기에 들어서면서 유상증자를 거의 대부분이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2005년도 이후에 2018년도 12월 달에 한 주당 한 주씩 무상증자를 하면서 주주 친화적으로 전개되면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거기다가 작년 12월 수주 잔고를 확인해 보면은 작년 연초 대비 인도 기준으로는 51%, 매출 기준으로는 71% 증가하면서 수주 잔고가 회복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대형사 대비 수주 잔고에서 2021년 이전 수주 물량이 가장 작았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과 내년에 빠르게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력 선종인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수요까지 회복되면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선종 다변화로 인해서 수주 잔고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석유 제품 같은 경우는 물동량이 작년 3월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작년 12월 이후로 지속적으로 용선료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이고요. 매수 가격은 오늘 굉장히 강한데 내일 정도는 조금 조정이 올 것 같습니다. 7만 8천 원 정도, 목표 가격은 9만 7천 원, 목표가도 다시 50% 이상 비중 축소하고 중장기 괜찮습니다. 손절 라인은 7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